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았죠?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선박 운항지수 안전단계인 1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제주 해역은 주의 단계인 2단계가 예상됩니다. 또 전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출항로를 포함한 인천항로는 종일 안전한 1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먼저 인천 백령항로 정보입니다. 백령도를 향하는 하모니 플라워호는 내일 오전 7시 50분 인천을 출항해 약 4시간이 소요되겠는데요. 출발 시 인천의 기온은 8도 안팎에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요. 최대 풍속 8m/s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는 0.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백령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최대 파고 1.5m로 특히 오전 중에 파고가 높게 일겠는데요.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멀미약을 복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 백령도의 기온은 8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바닷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겠고요. 파고는 0.3m, 조류는 동쪽 1.2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평항로 정보입니다. 플라잉 카페리오는 오전 10시 30분, 인천을 출항해 오후 12시 30분 연평도로 입항하겠습니다. 출발 시 인천은 간조 시각 약 1시간 20분 후가 되겠고요. 기온은 10도 안팎에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연평항로는 오전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뱃멀미 지수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에는 바람이 차츰 잦아들며 좋음 단계로 회복하겠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연평도의 기온은 11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파고는 0.1m, 조류는 동쪽 2.5노트의 세기로 흐르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여객선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